삐약쌤입니다. 오늘은 삐약이 기도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어린이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고 함께 대화하고 데이트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기도해요. 자, 기도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코로나로 멈춰진 일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딘가에서 배고프고 아프며 슬픈 친구들이 많아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작은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게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